네, 맞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걱정은 연예인 걱정보다 더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련된 금리라든가 환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체크! 미국 GDP 발표 이야기 전에 요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관련된 어떤 섹터별로 기업들 상승을 나타낸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테슬라? 마이너스 12.13%. 예, 어제 나락을 갔습니다. 나락을. 그래서 지금 보면 테크주 중에서는 구글만 조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랐고 나머지들은 많이 조종을 받았는데 테슬라는 거의 망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견해는 물론 컨센서스에 미달은 했지만 조금 과하게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또 한번 이야기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또막 트윗에다가 내 집은 안 챙겨주면 나 뛰어서 나갈 거야 라는 이런 게 조금 리스크를 좀 많이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테슬라가 현금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늘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 전에 그 영업이익률 보면 6%대였는데 지금 오히려 4분기에는 7%대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유가장도 비중이 좀큰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져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무슨 해운주들 있잖아요. 운하 이쪽에 막배 탈취하고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보면 유가가 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최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미국 걱정은 연예인 걱정보다 더 쓸데없는 짓이다. 미국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예측이 2.0%였어요. 전분기 대비. 근데 실제가 3.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관련해서 아, 올 만큼 왔다, 올 만큼 올랐다, 뭐 버블이다, 뭐 연착륙 할 거다, 뭐 경착륙 할 거다 어떤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응 아니야.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쭉 상승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이 호재가 오히려 악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왜냐면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면 금리를 인하할까요, 안 할까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죠. 그냥 2분.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존에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좀 올랐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대표적인 데가.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따라 내릴 수 있어요, 지금. 먼저 선행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금리가 인하해야 종목들이 조금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기술주나 테크주들이 좀 힘을 받을 텐데 지금 다시 꼬꾸라받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 좀 올라가나요? 했는데 막. 다시 좀 꼬꾸라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 줄기 빛이 있다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측치가 200이었는데 실제가 214, 더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냐면 실직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실직수당을 청구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취직이 안 되면서 이런 장기적으로 불황이 온다는 어떤 하나의 지표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측치보다 1828보다 1833으로 조금 더 증가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GDP가 너무 좋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머징에서는 안 좋은 뉴스입니다, 이게.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느낌이 좀 나와야 연준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느끼는데 워낙 고용이 좋으니까 안 했던 건데 일단은 실업도 조금 늘어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 자, 근데 이게 크게 너무 또 기대하면 안 되는 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증가했다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나요? 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싹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야 연준에서도 이거 좀 뭔가 불안한데라고 해서 금리를 인하할 모습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 관련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을 좀 유의미 있게 한번 봐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어쨌든 높게 나왔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트렌드에서는 유의미한 모습이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금리 인하는 조금 요원해지는 게 아니냐. 원래 3월 달에 이제 첫 금리 인하가 한번 단행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한국 시장이 박스에 갇힐 위험성이 더더더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머징들한테는 좋지 않지만 어쨌든 미국한테만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미국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사기예요,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 사기야, 사기 그냥. 그냥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럼 미국만 지금 계속해서 좋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럼 미국이 어느 섹터가 가장 좋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 볼까요? 통신 서비스 쪽입니다. 통신 쪽. 6% 정도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6% 오른 기업은 테크놀로지 기술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빅테크 기술주들이죠. 그래서 통신주와 기술주 쪽이 굉장히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엔 이것도 이제 다 AI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24년도 역시나 메인 테마는 AI입니다. AI. 해외 투자를 하든 국내 투자를 하든.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려면 뭘 빼놓으면 안 될까요? 반도체를 빼놓으면 안 돼요. 반도체. 왜? 우리나라는 어쨌든 소프트웨어 관련된 건 없어요. AI 관련된 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련된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1월 달에 미국에 이제 수급이 쏠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월 달에 안 좋았던 건 뭐냐? 컨슈머 디스커넥션. 이게 뭐냐면 이미 소비재입니다. 이미 소비재. 이미 소비재. 이미 소비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필수 소비재 빼곤 다 이미 소비재죠.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거 맞추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 이미 소비재는 뭐 여행이라든가 뭐 사치품, 뭐 엔터 이런 것들이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 요건 이미 소비재일까요? 필수 소비재일까요? 제가 요거 이제 그 자격시험, 그 해외 투자 자격시험 볼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뭘까요? 한국인 정서상 코카콜라는 이미 소비재죠. 왜? 얘가 필수는 아니잖아. 물 먹으면 되니까. 다른 음료도 있고. 그죠? 근데 미국은 이 코카콜라, 이제 콜라가 필수 소비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뭐야? 콜라가 왜 필수 소비재로 들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랬었다니까요. 네. 미국은 콜라가 필수 소비재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이런 필수 소비재 말고 이미 소비재가 이렇게 4% 이상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많이 좀 떨어졌죠. 리츠가 조금 금리가 오르면서 많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파가 아직까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쪽, IT 쪽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유과장이 생각하기도 24년에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제가 월 단위로 한 번씩 체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미국 쪽이 산업이 살아나야 한국도 그에 어떤 콩고물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걸 월별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떼어서 월별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계속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요거를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 77, 요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이 아주 극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이쪽에서 비중을 늘렸다가 이쪽에서 비중을 서서히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또 바늘이 이쪽으로 가면 숫자가 낮아지면 다시 비중을 서서히 늘리고, 네, 그런 식으로 전체 시장에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 지금 이렇게 고점을 뚫려서 다시 리세션이 온다, 막, 나락 간다, 막, 이런, 아직까지 사람들이 공포에 오도로도 떨고 있는지, 사람들이, 하다가, 야, 이 정도면 나도 한번 담가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대략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어때요? 전고점을 다 뚫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왜? 미국 주식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차트를 S&P 500으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전고를 돌파했을 경우에 3에서 9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92%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고를 돌파하는 순간 이 패시브 자금이라든가 이런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다 기관 자금이나 패시브 자금, 그다음에 개인들 자금들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기서 이제 한번 조정이 한번 싹 왔다가 또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요거 Fear and Greed Index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내가 어떤 대중의 쏠림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어떤 공포에 있을 때, 이렇게 공포에 있을 때 내가 담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미국만 날아가는 이런 시장 속에서 너무 외롭기도 한데, 그렇지만 한국은 그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비록 이 포텐셜이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상승률은 그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셔서 종목 발굴을 잘 하신다면 국내에서도 많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하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 그렇게 수익 나신 분들 미국 배당이나 지수에도 이렇게 차곡차곡 한번 모아보시면 지금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결국 이 전고점을 또다시 조정받았다가 또다시 넘기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나오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번 같이 모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